실 안쪽에 무거운 거. 이건 뭐지? 램프입니다. 아, 램프? 네. 자, 반다치기 하려고 핸드백. 네. 저 종이박스에 있는 건 뭐니? 여기 리액터랑. 리액터랑. 샘플들. 그 가방엔 뭐 들었어? 여기 파워 제너레이터 있습니다. 램프. 파워 제너레이터? 그거 네. 눕히는 게 낫지 않아? 아, 네. 눕히겠습니다. 박스에서. 평평하게 그렇게. 근데 양쪽에 그 케이블들 들어있어가지고 안 올려도 될 것 같고 눌릴까봐. 이건 이 박스 안에 있는 게 뭐라고? 리액터랑 샘플이랑 그 중간에 라인 가스 라인. 이 위치를 바꿔. 또 까만 가방하고. 어 됐어. 쑥 집어넣어. 여기가 들어가? 어, 그래. CO2 가스입니다. CO2 가스. 이거 새 거야? 새 거입니다. 눕혀. 어. 됐어. 또. 공구 박스. 그 앞에다 놔라, 앞에다. 앞에다가요? 아니, 가스통 앞에. 굴러가지 않게. 안 누워지나? 얘가 누워야 될 것 같아. 문이 닫으면 되죠. 그것도 나 그쪽에 그게 램프 아니야? 네, 그것도 네, 눕혀. 이게 라인 얼라인이 돼 있어서 눕히는. 얼라인이 돼 있다고? 네, 얼라인. 네. 네. 원래 이 상태로 두는 거라서 눕히는 건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. 가서 맞출 수 있긴 한데요. 이제 일단은 그 램프가 이렇게 들어 있다 보니까. 내일 안 끄다 그럼 이거. 네, 알겠습니다. 이거는. 네. 일단 그거 저기 운전석에 놔. 네. 이거 앞에다 놔. 케이블하고 다른 케이블. 물체들 써있는. 어 무겁네. 뭐 무거워. 케이블하고 저희 스탠드 발상? 오케이. 네 그런 거. 또 나머지? 스탠드 머리 부분. 어 다 들어가겠다. 네. 장갑은 뭐지? 네 아 이거 동윤이. 이 장갑도 필요한 거야? 아, 그건 제 거입니다. 그래, 다 됐네? 네. 단촐하네. 네, 저희 몸이 통... 지난번보단, 아, 펌프를 안 들고 가서 그렇구나. 네. 아, 그건 내 거야. 아, 네. 빼려고. 오케이. 오늘 아침에는 포항공과대학교, 포항가속기연구소에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출장을 갑니다. 고출력 엑스레이로 분석할 게 있어서요. 자, 아이고. 타, 뒤로 타, 뒤로. 다시 겨울이야. 1시간 40분 정도 걸리는데. 어딘데? 우리 지난번에 갔던 데 아니야? 봄이 오는구나. 나노임 앞기수관 백관. 아 이게 백동이 이 안에 있구나.
해동이었는데 여기 맞아? 네, 여기 해동입니다. 오케이. 다 그건 아니야. 다 내렸니? 가스통. 그리고 앞에 램프. 어. 저기 혼자 끌지 말고. 떨어질지 모르니까 둘이 같이 뒤에서 봐줘. 그러면 수렴 잘하고, 수렴 잘하고 중간중간에 연락할게. 그래. 수고해. 수고해. 저는 못 들어갑니다. 왜냐하면 출입증이 없기 때문에. 네. 코로나 때문에 두 명만 들어갈 수 있도록 제한을 해놨어요. 그래서 지난번에 원래 오기로 했던 학생이 코로나에 감염돼가지고 급하게 대체 인력을 지난번에 같이 왔던 학생 두 명으로 바꿔서 멤버 교체를 했어요. 24시간 동안 이제 저 안에서 실험을 해야 되는 거죠. 화이팅!